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본적인 주법 배우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주법. 아, 일단, 주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주법은요, 우리가 소위 이제, 앙구셔라는 또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색소폰을 물었을 때 나의 입 모양, 요 모양을 주법이라고 합니다. 주법이라고 하는데, 이 앙구셔, 이 주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색소폰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 소리를 나중에 잘낼 거죠. 소리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 거지만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주법. 아, 이게 이런 주법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연습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연습실이 아니어도 내가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주법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색소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연습은 필요가 없어요. 오. 그냥 입 모양을 그냥 오라고 하는 상태에서, 오라는 상태에서 아랫입술이 조금 말립니다. 이 아랫치아를 아랫입술을 말아줘야 돼요. 말아준 상태에서 오. 아랫입술 살짝 말아주고, 마우스피스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줄 겁니다. 아랫입술 살짝 말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치아 있죠? 이 위에 치아는 여기 위에 패치에 보면 패치라고 여기 마우스피스 위에 고무가 달려져 있는데 고무가 붙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빨로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예, 네. 꼭 눌러주시고 아랫입술 살짝 말고 그리고 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치아가 계속 불다 보면 위치아가 계속 떨어질 수가 있어요. 위치아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살짝 말고, 위치아는 위에 고무 딱 고정하고, 오. 그리고, 후! 하고 소리가 나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랫입술로 내가 꽉 깨물거나, 아니면 위치아가 딱그 위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위치아가 떨어지면, 막 이런 약간 빈 소리가 나고요. 또 아랫입술을 너무 꽉 물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어떤 힘을 주지 마셔야 돼. 어떤 힘을 이렇게 줄 필요는 없이 그냥 오 모양에다가 쏙 넣으세요. 아랫입술 살짝 말고 위치아 누르고 오. 그리고 그냥 후 해서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주법은 그렇습니다. 오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에뭐 하는데 주법 아니에요. 그냥 오. 1, 2, 3, 4, 5. 오 모양에다 아랫입술 말고 위치아만 딱요 고무에다 고정해 주시고 아랫입술은 너무 딱 이렇게 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잡고 오만 해줘서 소리를 내주시면 된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주법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또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주법이라는 단어와 또 어떤 것 어떻게 색소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봤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이 영상을 좀 시청해 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입 모양과 내가 좀 맞나 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셀카 모드로 바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 모양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내가 지금 그 모양이 맞나? 오가 맞나? 막 에나, 막 으나 이런 발음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좀 자가진단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주법이 빨리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